문제 7번. 원시력과 기여도 가장 큰 거. 자, 우리 기여도는 전체 물질 중에서 이제 전체 쪽수가 많아서 온실 효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거 CO2죠. 그래서 기여도 최대는 CO2고요. 그다음에 우리 GWP, 지구 온난화 지수는 1대1로 맞짱 떴을 때 가장 온실 기여도 온실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GWP 가장 큰 거는 6불화의 항이 됩니다. 가장 작은 게 CO2죠. 그래서 CO2는 기여도는 최대, GWP는 최소가 되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 그랬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문제 8번 봅시다. 연기상승고, 유효상승고 계산을 하 그래요. 여기 친절하게 식이 있죠?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1.5 곱하기 VS는 뭐예요? 배출속도 7, U는 풍속 3.5. 그 다음에 반경이 나왔어요. D는 뭐예요? 직경이죠. 반경은 반지름이니까, 직경은 지름이니까, 이 1.5의 2배하니까 3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얼마?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반경은, 여기 들어가는 D는 직경이니까 반경이 나오면 직경으로 바꿔주세요. 문제 9번. 오존 파괴지수, ODP 가장 큰거 찾으래요. 자, ODP 순서는 할론이 제일 높죠. 그 다음이 사염화탄소, 그 다음이 CFC, 그 다음이 수소 붙어 있는 HFC 형태예요. 할론은 브롬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 1번이랑 4번, 그 다음에 2번에 브롬이 붙어져 있는데 제가 설명드렸죠. 수소 붙어 있으면 반응성 커져서 ODP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3번에도 수소 붙어 있고 4번에도 수소 붙어 있네요. 그럼 얘네들은 아니에요. 1번. 1번이 수소 없고 브롬 있으니까 가장 강력한 거죠. 그래서 얘가 할론이네요. 그래서 1번이 ODP 가장 큽니다. 그래서 1번 정답. 문제 10번 봅시다. 로스앤젤레스 대기 오염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 LA 스모그에 관련된 거예요. LA 스모그는 광학 반응이죠. 그래서 광학적 산화물, 옥시던트 나옵니다. 1번 맞고, 그 다음 2번. 질소 산화물과 네, 낙스랑 올레핀계탄화소가 빛을 얻어서 오존과 옥시던트들이 만들어지는 게 광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네요. 3번, 자동차 연료에 석유계의 연료 등이 주 원인 물질로 작용했던데 자동차 연료에서 나오는 석유계에 의해서 이제 배기가스 중에 낙스가 나와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광학 반응은 언제? 여름에 한낮에 빛이 강할 때 일어난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초저녁에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렸죠. 그리고 LA 스모그는 복사성 역정 아니고 친강성 역정하고 관련 있죠. 무풍은 맞아요. 그죠? 무풍이고 안정한 역정 상태일 때 일어난 건 맞지만 친강성 역정과 여름 한낮에 일어나니까 4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유해가스상 대기오염 물질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볼게요. 고등생물에 대한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 물질 중에 독성 성분으로 나열하면은 틀렸어요. 자, 우리 순서. 식물의 독성 크기 피해 순서 보면 황화수소가 아니고 불화수소가 최대예요. 그래서 HF, 그 다음 CL2, 그 다음 SO2, 그 다음 오존, NO2, CO 순이거든요. 여기 지금 바뀌었죠. 얘가 여기 있어요. 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